이 영상은 페이스북 픽셀 설치를 전환값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. 일단 아까 전에 보니까 최상단에다가 설치하셨는데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되고요. 이제 이 문법상 이제 그 값들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에러가 없다는 조건 하에요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제 변수값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래 부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PC 모바일 버전이고요. 이 부분은 그리고 결제 완료 테스트를 해봤고요. 이런 식으로 결제 이제 무턴 동작을 해갖고 테스트를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픽셀 헬퍼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. 네, 콤마가 들어가면은 제대로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콤마가 제대로 빠졌는지 확인하고요. 해서 이제 제대로 들어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PC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. 네, 지금 제가 PC랑 모바일 두 개를 작업을 해봤는데 변수값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따로 작업을 안 해서 갔습니다.